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규 실장입니다. 작년 초까지는 이제 부동산원에서 도시정비처장을 하면서 각종 이제 검증 있죠. 정비사업 하면은 저희 부동산원하고 인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에서 하는 업무는 LH나 SH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항상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 이제 관리처분 때가 되면 다 저희 원에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죠? 주춤하려고 하잖아요. 청약하려면 저희 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 검증, 또 재건축 쪽은 우리 재건축원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역시 또 저희 원으로 오게 돼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 부동산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도움을 우리가 주니까 또 어떤 도움 받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미래 지원센터도 저희 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쪽은 서울시가 총괄하기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 원 쪽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쟁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하고 좀 개인적으로 또 분쟁 사업장 또 상담 업무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원 업무가 아니라 서울시 제가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특히 공사비 분야 쪽은 제가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공사비 검증이나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 있으면은 항상 사전에 저희 원에 연락을 해주시거나 또 서울시에 자문 서비스 하고 있어요. 지금 4월부터 그것도 이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인사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교재에 갖고 계시죠? 소규모 도심복합제도의 도입 취지와 사업 원리. 원래는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쓰면은 여기 이제 조합장님 분들이나 다 이제 어떻게 경기업계에 오시는 분들이면은 좀 복잡한 내용, 어려운 걸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기초과정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주민들이다 보니까 기초 원리 쪽으로 많이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심복합 쪽은 여기가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그 지역은 LH나 SH 공공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주민 설명회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 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명드리고 소규모 정비는 이거는 벌써 2018년에 우리 법 제정된 이후부터 쭉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유의사항 위주로 많이 설명드려요. 또 공사비 관련 내용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 오늘 또 사업성 문제 사실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분담금. 그리고 그 분담금을 이루는 게 사업비죠.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공사비고. 자 이런 쪽 내용이 있는데 약간 폰트는 좀 다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우리 정비사업 연역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 정비사업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흑백이라서 잘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칼라로 보면 연속구이거든요. 옛날에 했던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최실아 씨고요. 오른쪽이 한석규.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최민식 씨입니다. 이게 94년도에 방영했던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아시는 분 많죠? 젊으신 분은 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 세 분이 있던 이 배경이 어디냐면 서울 중구 신당동이에요. 그러니까 중구 하면 말 그대로 서울을 딱 그리면 딱 가운데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이렇게 달동네였고요. 이때 저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에 있었지 않고 건설사에 있었습니다. 시공사에 있었고, 우리 건설사 직원은 현장 가면 좀 일찍 가요. 한 7시 반이면 현장에 와 있어요. 왜냐면 7시면은 체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체조. 여기 오면요. 이때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철거도 아직 안 된 상태. 철거 준비 단계인데 아침에 줄을 한 10명이 서 있습니다. 신문을 다 들고. 이거는 화장실 때문에. 공중화장실. 그게 사실은 94년도부터 9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서울의 중심에. 이 지역이 뭐가 됐냐? 서울 남산타운 아파트가 됐습니다. 5,500세대짜리요. 여기는 이제 현대, 동아, 지금 없지만 동아건설, 그리고 옛날에 성경건설, SK,
세 개 회사가 이걸 건립했고, 제가 한국 감정원에 오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요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때가 이제 90년대에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중에 가장 활발했을 때였어요. 다 무조건 짓자는 개념이었어요. 지어놓고 보자. 앞 주택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 이전 한번 돌아보면요. 이제 1983년도를 기점으로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정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69년, 70년도에,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죠. 그때에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거냐면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오다 보면은 서울을 왔는데 다 판자촌이잖아요. 청계천변 판자촌, 답십리, 또 중랑천변에 다 판자집이죠. 그때 정부에서는 이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판자촌은 싹 밀어버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을 다 이주시킨다. 이주시키는 게 하나가 그때 서울시 2대 시장님이셨나? 그분이 이제 만든 시민아파트. 그러니까 땅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그런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토록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 근교에 그 땅에다가 이주민 그 거주 지역을 만듭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지금의 모란시장. 그때는 이제 광주였죠. 경기도 광주. 자, 거기도 광주였는데 그 지역인데 근데 이제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죠. 자, 시민 아파트는 와우 아파트 들어보셨죠? 그 연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너졌습니다. 32명인가 사상자를 냈고, 무너진 상태에서 벽체를 보니까 철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철근이 몇 가닥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모란시장, 성남인데, 다 이렇게 철거민들은 몰아놨는데, 누군가가 이걸 다 빼먹었는지, 집 터만 있고, 천막만 있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그때 당시 표현은 폭동이었지만, 아무튼 시위를 일으켜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이렇게 오랜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아파트는 줘야 되는데, 돈은 없죠. 돈을 빌려온다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서초, 강남 쪽에 AID 차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AID가 그 차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짓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명품 아파트가 됐죠. 정말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재건축해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요때 당시에는, 83년도 이전에는 지금처럼 조합원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다 공공이, 국가 또는 뭐 공공기관이 다 토지 건물을 다 수용해버립니다. 딱. 수용해버리고 뭘 주냐면 분양권을 줍니다. 딱지라고 하죠, 그때 당시. 이게 거래도 됩니다. 딱지 거래. 프리미엄도 붙고. 자, 시민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하면서 딱지 거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요 방식이 중요한 게, 요 방식이 지금의 도심복합에서 요게 활용이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대로 돈 받으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옛날에 평가를 했으니까 굉장히 싸게 했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시세와 가까운 평가는 절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철거민들이 이제 점점 외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점점 밀려나서 의정부로 가고, 의정부에서 밀려서 동두천, 양주 이런 쪽으로 이제 이주민이 많이 흘러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딱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공공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평가 금액을 줘야 되니까. 줘야 되는데 더 이상 공공에서는 이 평가 금액 주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옵니다. 80년대 와서.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알았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안 팔아요. 수용 반대하고.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이 83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초에는 관리 처분 당시 거고 이 딱지 방식이 혼용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 재개발하겠습니다. 동의서 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보상금 얼마 줄 건데 이게 먼저 나옵니다. 다. 왜? 옛날에는 보상금이 다 했거든요. 보상금 받고 분양권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동의서 받고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보상받을 거는 다 관리처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공공이 시행자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합원이면서 시행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다 망하면 내가 나도 망하고 흥하면 나도 망하는 이런 사태가 된 거죠. 이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처분. 근데 이걸 이해시키기까지 80년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뭐 서울 중구부터 그 미아동, 관악구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도로가 없고 학교가 없습니다. 지원 안 했는데. 그래서 요건 아마 전 시간이 아마 정비사업 개론 시간이었으니까 비슷한 걸 들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도시정비법이 나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개발 못한다. 이게 딱 기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개발하고 계획은 나중에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정법의 가장 중요한 건 정비 계획입니다. 하다 보니까 쭉 잘 진행돼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때 당시 투기도 많이 하고 많이 집값도 오르고 했는데 2010년도 들어와서 또 다른 시련이 겪게 되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는 거는 97년도에 IMF 때였죠. 97년도 12월 달이었죠, 그때가. 근데 또 다른 시련이 한 번 더 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금융위기라 하면 2008년도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생각하시죠.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아주 커다란 악재를 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냥 공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 2010년 혹은 11년도에 발생한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 개발사업, 특히 PF사업 신용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때 발생합니다. 2010년 말 혹은 2010년 말에 뭐 제2를 시작하는 부산에 있던 저축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에이트클럽이라는 그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우량한 금융회사라고 했던 부산저축은행이 이때 무너집니다. 이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 전국의 개발 사업의 신용을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이때.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2012년도에 서울에 있는 강동구 고덕동에, 2500세대짜리 고덕동에 하면 그때 굉장히 인기단지였거든요. 그때는 강남 4구라고 불렸을 때였는데, 거기서 저층 아파트 재건축해가지고 이지비를 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지비를 못 빌려줬습니다. 안 빌려줘가지고. 근데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해야 되니까. 제2금융공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그 이자율 12% 15%짜리 대출 이자를 통해서 이주를 했던 게 이때 시절입니다. 그럼 이때 시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죠 그거를? 자, 저렴한 사업비를 내고 새 집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다른 게 있습니다. 내 지금 재산 가치가 이거 팔면 5억이야.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3억만 더 드리면 3, 4평 아파트 들어가. 그럼 8억이죠.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그 집이 10억이 넘어가고, 왜? 나도 이사해서 고생한 게 있는데 9억 채서 9억은 넘어갔잖아요. 이게 넘어가야 재건축하자, 재개발하고.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집값이 2010년 말부터 서울, 강남, 서초권이 1년에 5에서 7%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지금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저는 부동산 원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표를 관리합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2014년까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보합세를 이제 한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추락합니다. 2014년 4월 달에 사건이 크게 났죠. 세월호가. 그로부터 우리나라에 또다시 개발 사업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을 지어봐야 어차피 내 집 팔고 새 집 사는 게 낫지. 왜?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분담금을 내고도 그 돈 더한 거에 집값이 거기 안 받쳐주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죠. 이때에 서울시도 약 서울시에서 구역 해지된 구역, 그 해지된 구역만 약 300여 개가 됩니다. 300개. 주민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 다 반대한다. 해지가 된 거예요. 다. 해지가 되면서 문제는 해지됐죠. 근데 그 지역이
노후한 지역이고, 만약에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집. 근데 재건축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근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노후도는 점점 내려가고요. 구역은 해제됐어요. 뭐, 예를 들어, 장애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동 뉴타운이잖아요. 다 같이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몇 개, 일부가 다 해제가 됐어요, 다. 그때 서울시 지침 자체는, 뭐, 비례율 80이나 75% 안 되면, 해제, 그, 구역 해제 대상이라고 딱 옷을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대신 해제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작은 빌라를 짓고 사시는 분들은 좋아해요. 개발구역이 하나의 이제 테두리가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는 노후도가 점점 심해가고 정말 무너져가고 있지만 테두리는 괜찮습니다. 이쪽에 도로도 있고 이 주변 쪽은 다 빌라들을 다 짓습니다.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도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 낙후됐던 오전이에요. 특히 이제 뭐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 같으면은 점점 쉽지가 않고 짓기도 힘들고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소규모 정비법입니다. 소규모 정비법. 가로태 정비 사업. 가로태 정비 사업은 원래 2012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도정법에.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이 법을 제정하면서 나온 건데 도시 재생이 나왔죠. 그냥 우리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짓지 말고 고쳐 쓰고 조금씩 하자. 그 아류에 나온 게 소규모 정비법, 자율적 정비 사업, 가로태 정비 사업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2000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르죠. 집값 오르면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자, 내 재산 아까 5억이었는데 3억만 내면 3억짜리 8억이 되죠. 근데 집값이 10억이 넘게 돼, 입주하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 생각이 납니다. 다시 이제 붐을 이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 좀 시들어졌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시들어지면 안 돼요. 왜? 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전에 했던 구역, 폐지된 구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후도가 안 나오고 다 새 집을 다 졌어요, 다 중간중간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블럭 단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규모 재건축밖에. 이걸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고 또다시 다른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2020년을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 예전에 이제 그 신문기사에 뭐 한양대 이창범 교수님이 쓴 칼럼이 있었어요. 요 당시에 폐쇄된 구역 때문에 서울시가 뭐 몇만 채의 아파트 공급량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늘어야겠다. 근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피잖아요. 아파트는 뭐 택지발해가지고 때려 짓는 거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돼요. 도심에는. 어려운 거죠. 왜? 내 그 정권 사에서 열심히 해봐야 다음 정권 돼야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도심복합.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네, 도심복합은 누가 하죠? 공공이 합니다. LH나 SH가 공급을 어떻게? 요렇게 딱지 방식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밀어버리는데 주민들 화가 나죠. 내 재산은 마음대로. 왜? 이미 주민들은 관리 처분 방식에 몇십 년간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예전에 80년대 이전에 수용 방식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보완한 개념으로 도심복합을 만들고요. 또 빠른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2020년에 나왔죠. 근데 지금은 공공재건축은 거의 없고 공공재개발 아직 남아있고요. 아, 그리고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만듭니다. 정부는 법으로 공공재개발을 만들고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만들어서 보다 빠르게 심의도 통합심의를 통해서 빨리 가고 사업 초반, 우리가 조합설립 전, 추진 전은 기준도 없고 어렵죠. 요 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소규모 정비, 가로지 정비 사업이 한 지역에 여기 드문드문 여기저기 많이 있다 보면 또 이게 난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야 몰아서 같이 지원하자 관리 지역. 이게 서울에서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도심복합이 야 왜 공공만 해? 민간도 할 수 있어야지. 왜 민간에 누가 신탁사, 리츠, 펀드 이런 쪽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열어둘게. 이 도심복합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다시 이제 2025년부터는
민간도 가능한 또 법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또 그만큼 민간이 하면은 혜택은 공공처럼 많이 주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소매주택 쪽 중심으로 신탁 방식 많이 하시죠. 요 내용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좀 전에 그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 아, 요거는 이제 위에 그림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모델링을 한 만드는 거고, 밑에는 도시복합에 대해서 이제 쭉 그림을 그려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첫 번째 도시복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시복합은. 공공이 부지를 확보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83년 이전에 토지 수용 방식의 모든 개발사업,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방식을 따온 겁니다. 주거기능과 도심 입지에 맞는 거점 기능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겠다. 말 그대로 도심 복합이에요. 도심 복합. 이 사업 자체는. 도심이라 하면 뭐 서울의 도심은 뭐 서울시청이면 서울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심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죠. 뭐 도심이라고 보통 하는데 부도심. 어쨌든 다 같은 도심 기능을 해서 도시 뭐가 있냐? 다 상업지대가 있겠죠. 상업지역 있고 또 배후에 주택지역이 있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노후한 도심이라고 생각을 딱 한다면 보통 상업지역은 뭐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상업시설이 쭉 가 있을 거고 물론 광대로변, 도로변 큰 데는 뭐 오피스 등의 건물들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좀만 후면 가면은 뭐 식당도 있고 각종 그 근생시설 살짝 옆으로 가면 연립다세대가 밀집돼 있겠죠. 보통 이런 모습들이 그 노후화된 도심의 모습입니다.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그런 곳이죠. 사실 또 하나 중공업지역입니다. 보통 중공업지역은 주거지역 혹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뭐 일반공업지역은 없죠. 거의 대부분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은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서울에 여기저기에. 근데 중공업지역이 그 기능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성동구인데요. 뭐 집에서 좀 걸어나가면 성수동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동길도 있고 쪽이 있는데 주변에 상당히 많은 곳이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야 그거 다 중공업지역 빼버리고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되는 거 아니냐. 일부는 자 최소한 준주거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은 서울시 도시과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지탱하는 힘 중에 하나는 산업기능이에요. 산업기능. 서울이 아무리 소비 도시라고 하지만 산업기능만큼은 도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지역 같은 그러니까 목동단지 보면 목동단지 옆에 이쪽 보면 이제 공공택지에 개발한 거 보면은 독특한 시설들이 많아요. 분명히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산업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서울시 그래서 중공업지역 그 역시 대상을 합니다. 그 지역 대신 현재 중공업지역은 중공업 기능을 못하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리면서 주거 기능도 같이 살리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후한 구도심 후면에는 연립다세대가 밀집해 있어요. 네, 빌라들 짓기가 가장 좋죠.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임대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은 사업성이 문제가 돼요. 또. 그러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야 우리 지역 재개발하겠다 분담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담금 나온 것 때문에 과거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많은 것들이 해제된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런 데를 타겟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상업시설, 근신클릭, 주거, 다세대 또 거기엔 또 임대사업자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개발합시다 하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또 내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이후에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 평가를 나 봐야 집값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계속 내 시기에는 집값 올 것이고 이 재개발이 입주와 공급할 때는 다음 조건이에요. 내가 그 조건에 있으란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 높으신 분들. 그래서
나온 게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입니다. 물론 공공재개발이 먼저 나왔어요. 도심복합은 그래서 사업을 그냥 안 되겠다. LH 불러다가 이제 만든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회의할 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올 때 수용 방식으로 갑시다. 라는 제안을 누가 했냐면 LH가 한 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LH가 거기도 갸우뚱했죠. 본인도 수용 방식은 해봤지만 또 많이 해봤죠. 수용 방식 제일 많이 한 데는 LH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입주권을 관리하는 사업은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건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하는 건데 서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LH는 일단 뭐 고개는 끄덕였고 근데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이거는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 못 시키면 불가능하고 왜? 주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킨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부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분양권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분양권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시점을 딱 두고 그 위에서 그 이후에 새로 산 사람은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안 줄 거야. 요게 기준일을 딱 정합니다. 법에서. 이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지구장 되면은 곧바로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결정, 곧바로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15년 걸리는 재개발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에 교차를 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도심복합의 목적인 도심에 맞는 고층 고밀도 복합기능을 반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복합기능이죠. 중공업 지역에서 어차피 공장 못 짓습니다. 공장 짓는다고 주민들이 그걸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주거기능만, 주거기능은 아파트죠. 아파트 짓고 거기에 맞는 산업시설을 넣는데 공장 들어오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그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기능을 넣겠다. 물론 준주거지역이나 또 상업지역,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준주거였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일반 선정 일반주거지역에는 준주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도심복합은 도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된다면 준주거에 맞는 기능이 또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죠. 네. 일반 주거 같으면 한도가 300%지만 우리가 이거를 상향하고 높이게 되면 준주거는 서울 조례가 400%, 법에서 500%죠. 500% 간다 치면은 거기에 맞는 또 뭐가 필요하죠? 공공기업, 지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너무 높아져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업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임대주택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받습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보통 구도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저층주거지긴 하지만 모든 저층주거지를 다 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에 맞게 이 저층주거지를 개발을 해서 도심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구도심 기능이 있었는데 낙후됐고 뒤에 보니까 예전부터 연립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해 있더라. 그러면은 대상이 될 수 있죠. 개발 방향은 뭐 주거 상업 고밀, 뭐 역세권은 상업 고밀 되는 게 맞고요. 중공업 지역은 주거 산업 융합, 그러니까 복합 기능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건은 뭐, 요거는 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 주민 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이 와서. 거기서 저보다 아마 더 자세히 아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소매주택이나 일반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 직접 시행하는 도심복합하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가 다를까? 솔직히 저도 공공에 있잖아요. 공공에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같은 그 사업 설계도 많이 했고 LH하고 그것도 많이 설계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공모도 많이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이 하는 게
주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다른 쪽으로 유리한 걸 말씀드리게 돼요. 자, 사업 절차에서 보면요.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거나, 또 누가 아주 요즘에 신탁 방식도 많이 하죠. 하면 관리팀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절차는, 앞선 절차는 많죠. 추진위 구성하죠. 조합 설립해야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받기 전에 뭐 교통영향 평가 받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크면 환경영향 평가 받고, 또 재해영향 받고, 그 다음 학교에 있으면 교육영향 평가 다 받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받고, 사업 시행과 받고, 관리처분 하고, 이의철거 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는 심플합니다. 공공기관이 뭐 LH라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토지 사 사버리면 됩니다. 사서 고담부터, 자, 내가 다 샀기 때문에 이제는 고담부터 사업 시행 인가부터 한꺼번에 다 진행해버리면 되죠. 관리처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저분들한테는 딱지 금액, 평가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주면 됩니다. 다만 플러스 알파 줘야죠. 평가 금액대로 그대로 준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도 동의 안 하죠. 각각의 개별 시비 말씀드렸죠. 각종 영향평가부터 여기는 통합적으로 한 방에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면 일반 재개발 경우 쪽 웬만한 거 다 통합심의 쪽으로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균 13년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쪽이. 13년 규모가 크면 더 걸리죠. 15년 걸려요. 우리가 기본계획, 정비계획까지 포함하면 15년 걸립니다. 이건 절대적 기간이 포함되죠. 이건 5년 이내에 이주를 합니다. 이주. 뭐 사실은 이 5년 이내 이주를 다 끝낸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뭐 공사 특공이겠죠. 만약에 40층짜리 아파트나 또 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요거는 뭐 일반 철근 콘크리트로 지면은 3년 더 걸려요. 4년 걸려요. 뭐 그러면 사실은 뭐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입주까지 최소한.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땡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용 측면에서, 자, 조합이 하거나 일반 민간이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도 있고, 또 재건축 2년 거주의무 있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기부채납 의무적으로, 물론 서울시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은 좀 낮췄습니다. 공공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는 심플합니다. 조합원한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익, 그래서 분담금 얼마를 내면 34평 아파트 간다. 요 수익에 플러스 10에서 30%포인트를 더 주겠다 이거죠. 그럼 되지 않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 절차상의 어려운 거, 공기업이 리스크 전담, 이건 당연하죠. 왜? 시행자는 리스크를 전담해야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재건축 공공임대 필요 없고, 여기서는 사실은 임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임대하고 또 특별건축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 재개발 재건축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축기준 특례 같은 경우에 요 글씨 가운데 아마 교재는 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용도, 규모 등에 대해서 우리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다 있죠. 우리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어떤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마다 1종, 2종, 3종 주거마다 다 제한되어 있고, 준주거 지역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적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심복합에서. 네, 어차피 용도 지역은 우리가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도 서울시 조례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상한을 가능합니다. 근데 건폐율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죠. 사실 건폐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높이 짓는 겁니다. 높이 짓으면 건폐율 낮아져요. 다만 용적률은 직접적인 돈하고 관계가 있죠. 조례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도까지 다 적용을 하고요. 주거지역은 그 국토법 시행령상에 100분의 120까지 완화조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어떤지 교재 읽어보시면 되고요.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절차 이거 제가 이렇게 절차 놓고 앞에서 이렇게 놓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시복합에 그저 있는 것도 그렇게 공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설명회 다 하게 되고요. 또 이것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공부할 필요 없죠. 기초과정인데.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해 개념만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단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도심복합 어떻게 지정하냐. 공공이 제안합니다. 아니면 자치구에서 제안합니다. 국토부에. 서울은 서울시에서 제안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주민들이 우리 도심복합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법이 오면은 또 다른 개념이 되겠죠. 누가 제안하냐면 뭐 리츠라든가 신탁사 이런 데서 제안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이거는 막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이거 공모로 통해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왔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검토위원회에서 아 여긴 적정해 적정한 구역이니까 도심복합으로 해서 이 지역은 살리는 지역이다 하고 결정하면 자 예정 지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부터는 주민 설명회 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누가 예비 시행자가 뭐 LH나 SH가 하겠죠. 근데 주민들이 긴가민가 해. 근데 긴가민가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예정지구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확정 고시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1년 딱 없으면 예정지역 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주민들도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예비 시행자도 주민들한테 이게 뭐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 공공이 하고요. 다만 주민한테 의견 묻죠.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사를 브랜드를 할 겁니다. 주민들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의견하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일반 재벌 재건축에 특히 그 신탁 방식이라든가 공공 시행 방식도 똑같죠. 주민 의견 다 따라갑니다. 이거는 왜 따라가냐면요. 뭐 주민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왜 나는 S를 원하는데 H를 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도 있어요. 주민이 원하는 걸 해야 그만큼의 또 주민한테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수용을 하죠. 자, 협의,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의 수용입니다. 협의 수용이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분양권이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그 전에 다 끝내겠죠. 그래서 얼마입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재산 가치가 나오죠. 나오면 사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많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기분 나쁘니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판단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보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이지만 감정평가 올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요 그런 격차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재개발재건축 보면요 얘가 재개발을 할 것이다 옛날부터 예정됐던 데는 땅값이 원래부터 높아요. 높은 데는 감정평가하면 높게 나옵니다. 사실. 높게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뭐 비례율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다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거의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사업 초반에 이제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비 검증위원회입니다. 경신경치는 사업비가 쭉 나오고 분양가 나오고 비례율이 나오죠. 근데 어떤 구역 딱 보니까 비례율이 120%고 130%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사업성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구역을 봤더니 비례율이 75%입니다. 여기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데는 75%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75%겠어요? 비례율 공식을 보면요. 요 가운데 선을 쭉 긋고요. 밑에 분 모에 해당하는 게 종전자산 감정평가입니다. 평가총액. 만약에 그 지역에 거래가 좀 비싸게 많이 됐다 그러면 얘는 올라갑니다. 평가에. 위에는 뭐냐. 조합 총 매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합계, 일반 분양가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분양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알죠? 뻔하죠? 아, 여기는 평당 1,500, 아니면 2,500, 3,000이면 분양 될 거야. 나옵니다. 일반 분양. 그리고 조합 분양도 거기 한 95%나 90% 하자. 나오죠?
사업비 요즘에 평당 얼마 공사비 대충은 알죠. 자, 그러면 구역마다 이게 큰 편차는 없어요. 비슷한 지역이라면. 근데 이 분모의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옛날부터 여기가 재개발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럼 여기 땅값은 비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분모가 높아져서 비례율이 높습니다. 돈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조합은 내는 건 똑같아요. 비례율만 높아요. 비례율이 낮죠. 비례율이 높은 데는 어떨까요? 반대로 갑자기 구역 지정된 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데는 원래부터 땅값이 낮았어요. 자, 어딘가 불만이 있고 어디가 불만이 없다. 뭐 대충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비례율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게 딱 바로 나오네. 자, 이제 사업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여기 이제 그, 우리 페이지 변호 15페이지인데, 조금 기초과정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 소규모다, 모든 사업 자체는 이걸 모르면 이해 공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요, 사실 현장을 겪어보시면. 자, 아주 쉬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조합원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어요. 토지는 소유자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처음엔 조합원이 아니죠. 그냥 소유자일 뿐이에요. 몇 사람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세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가구, 어떤 사람은 그냥 넓은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상업, 주상용, 주거상업,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재개발도 해보자. 재건축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 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으로 되기에 이제 구역 지정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들은 이 사업에 조합원이 되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놓게 돼요. 이 재산 가지고 얼만큼 가져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조합을 구성하죠. 사업 시행자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사업 시행자 일부예요. 사업 시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도. 원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자를 한 사람이고. 자, 그러면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려면 이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죠. 자, 이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 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 사업의 토지인 소유자이자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보시죠. 저랑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 아파트를 짓는 돈을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없죠? 있는 건 땅과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관리처분 방식은 또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자, 정비업체가 와서 계약을 해주죠. 지금 당장은 계약금까지는 못 줘도 좀 있으면 분양하면 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공사도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착공하면은 분양하게 되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건축비가 나오죠. 본질은 우리들이 이 아파트 짓는 금액 전체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돈만 내는 것만 있냐? 돈 버는 것도 있습니다. 뭐 지었는데 조합원 우리들이 들어갈 아파트 말고 더 짓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일반한테 팝니다. 일반 분양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돈을 얻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낼 거는 뭐다? 이 아파트를 짓는 전체 비용을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대신 남는 거 파는 수입을 우리가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차익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게 분담금이에요. 만약에 일반 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들이 이 아파트 내는 금액을 다 남아서 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의 정체는 뭐다? 정비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가 분담금. 그리고 혹시라도 일반에 판다 그러면 그걸 뺀 금액이 일반 분양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적을수록 우리는 분담금이 작아지죠. 공사비 싸게 하면 분담금 작아져요. 일반 분양금은 비싸게 팔면 분담금 작아지죠. 그건 이 그림 보면 누구나 알죠. 왜? 고차액이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요 조합원 분양부를 들어가죠.
요 일반 분양금 평당 3천인데 3,500 팔면 우리 돈 버는 거예요. 분당금 싸다고 그랬어요. 싸게 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해지죠.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근데 얘는 평당 야 우리 기분 좋게 일반 분양이 평당 3천이면 우리 평당 5천으로 하자.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하는 거는 조합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평당 1억이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나 1억짜리 집이야.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 뭔 소리야. 평당 일반 분양가 3,500이면 우리는 평당 1,000만 하자. 기분 좋을까요? 기분상의 문제예요. 어쨌든. 왜? 내는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 내는 건 똑같아요. 기분 내라고 7,000만 원, 8,0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는 거는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총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수 뺀 금액이지 조합원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더 덜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는 맨날 고민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전체가 내는 거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누군가는 이거를 나눌 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43평 가져가고 어떤 34평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외화층 가져가. 금액이 달라야죠. 44평 가진 사람하고 24평 분양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N분의 1 하면. 그럼 뭐가 필요하죠? 분양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거. 그때 필요한 게 분양가예요. 그때. 총 분담금은 똑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분양가라는 조합 분양가는 배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한 기준이지 이게 조합 분양가 높으면 더 많이, 우리들이 더 많이 부담해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안 쓰고 가셔야 돼요. 요 원리는.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에 모 건설회사에서 그 한남동에 수주를 할 때 저희를 뽑아주시면 일반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50% 이하로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태점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거는 입찰 방해다. 허위로 잘못된 걸 전달했다. 허위로 전달한 겁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조합원 분양가 50% 한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분담금이 내려가지 않아요. 잘못된 문제였죠. 근데 왜 필요하냐? 말씀드렸죠.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례율이죠. 비례율 공식을 보면요.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들어가고 분자에 일반 분양 수입 플러스 조합 분양 매기 종사비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씩 나누고 여기서 분계를 해보면요. 아까 조합원 분양가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누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는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어떤 사람은 자 토지 10평에 건물 20평을 출자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토지 10평에 건물 20평인데 신축 얼마 지어지지 않는 걸 그냥 했고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에 토지만 출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구분해야죠. 누가 더 많이 낼 것인가 덜 낼 것인가. 필요한 게 돈으로 한 사람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종전자산 평가 분모에 있는 거하고 분자의 일부인 조합원 분양가 요 두 개 항목은 총 분담금 대해서 조합원별로 분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례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하고 총사업비 요 두 개 항목이죠. 요 두 개가 우리 전체의 분담금을 결정을 이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적 건축을 공부한다 하면은 요까지는 꼭 아셔야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 분담금보다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 총 전체 분담금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분담금보다 이렇게 나누니까 비례 방식에서 조합원 분양가, 아까 만들었죠? 하기 위해서 권리가에.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에라고 말을 합니다.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공식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비례율 관련해서 뭐 제가 이제 사업성 검토라든가 공사비 쪽으로 이제 많이 교육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가 되는 이제 말씀드리고 자 요게 일반 재개발 정책의 원리예요. 요것만 요게 이제 사업성 수집 분석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고요. 이걸 모르고 뭐 수집 분석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툭 튀어나왔죠.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앞에 얘기했던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심복합은
198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다르냐면요. 아까 우리가 소유자들, 저희들이 소유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자를 해고 시행의 주체라고 했죠. 우리는 파는 겁니다. 판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행자한테. 거기서 끝이에요. 시행자, LH라고 볼게요. LH는 우리가 샀어. 다 내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하면 돼. 근데 이분들 소유자, 나도 소유자인데 나한테도 뭔가 줘야잖아요. 딱지 준다고 했습니다. 딱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LH는 공공기관이면서 시행자이지만, 뭐, 악덕식 시행자는 될 수가 없어요. 공공이기 때문에. LH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드는 사업비 총액은 당연히 LH가 부담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총 사업비 안에 모두 들어간다? LH의 관리비도 들어가요.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하면 직원들 월급 줘야죠. 모델로 찍고 부담하셨다 해야죠. 그리고 공짜로 하지 않죠. 자기 수수료도 줘야죠. 그 포함한 총 가액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 건축비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 다음에 토지는 방금 샀어요. 이만큼. 보상비는 결정됐습니다. 우리들이 팔았어요. LH에. 팔았어요. 건축비만 들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안에 LH의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의 LH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만큼을 LH는 일반 분양 수입하고 바꾸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조합원한테 또 줘야잖아요. 보상한 만큼. 그만큼을 주면 돼요. 요만큼. 요 표를 보시면은, 이게 수용 방식은, 자, 우리가 수용을 당했어요, 저도. 그러면은 나중에 딱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받은 게 2억 받았어요. 2억 받았는데, 아, 43평 가고 싶어. 그럼 10억이래. 그럼 나 8억 더 내야잖아. 8억. 그죠? 그런 금액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LH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성에 따라서 분양가를 정할 것이다. 조합 분양가를 확정을 안 해줘요. 사업 초반부터. 나 알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할거 알아야 할거 아니냐. 근데 LH는 안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주기 어렵거든. 또 본인이 또 뭐 분담금이 5억이라 했다 6억 나오면 또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안 가르쳐줍니다. 대신 이렇게 표를 가지고 해요. 아마 도심복합에서 이제 주민설명회 들으시면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표를 줍니다. 왜? 공사비가 작아지면 조합 분양가를 낮게 해줄게. 이때는 조합 분양가가 낮아지면 저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아까 앞선 표에서는 조합 분양가가 높든 낮든 우리가 전체 내는 돈은 똑같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에는 달라요. 왜? 내가 내고 안 내고는 이미 나는 내 땅을 파는 상태에서 싸게 분양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LH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작게 들면은 공사를 싸게 해요. 그러면 요 폭에서 이게 줄어들겠죠. 키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요게 뭐 요선 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일반 수입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수입 측면에서 비중이 더 커져요. 커지면서 분양가는 저번에 싸게 분양해도 딱 맞춰줘요. 이 사업 수지 폼이. 그래서 LH는 조합분양가는 조합분양가라고 안 하죠. 우선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우선 분양. 딱지에 대한 그 분양가가. 그래서 공사비가 낮아지면 싸게 줄게. 또 똑같은 논리로. 일반 분양 수입이 만약에 평당 뭐 공공도 일반 분양 하죠. LH 일반 분양 하는데 평당 3,000에 팔게 3,300에 팔 수 있게 됐어요.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죠. 늘어나면 조합원은 우리가 딱 이 토지 수용 당한 우리는 더 싸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싼 가격에. 어차피 이 한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일반 분양 수입 크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낼 돈은 조금만 내도 분양가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 공사비가 낮아지면은 분양가 싸게 해드릴게요. 일반 분양 수입이 높아지면은 싸게 해드릴 거예요. 이 표를 LH는 설명할 겁니다, 아마. 네, 오늘 이제 도심복합에 관여되신 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기억하시고 그 표를 보시면 될 겁니다.
유의사항은 뭐 우선 공급일, 뭐 우선 공급 대상, 우선 공급 대상자는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 분양권을 받는 그런 기준이죠. 2021년 6월 29일, 여기 아마 국회 통과일인가 될 거야, 아마 그 당시. 이 이전 토지인 소유자한테만 우선 공급 대상자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 그 이후에 공모 발표를 했어요. 요 이후에. 그럼 요사에 산 사람도 얼마나 억울해요. 다만, 요거는 지금 법 개정안이 국회에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얘는 삭제하고, 앞으로는 도심복합, 뭐, 선정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기준일 후에, 그, 등기 완료된 사람은 현금 총산이 돼버려요.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소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용을 당하지만 저한테 돈 안 줘요. 어차피 저한테는 2주비만 빌려줄 거야. 아마. 2주 와서 사시라고. 네. 돈 주는 대신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무선 분양 받는 거 보고 차감하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현금 청산되는 경우는 진짜 돈 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난 이후로 되는 거는. 뭐, 그 외에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보시면 되고, 요거는 바뀔 예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끝나야 되는데, 그 계중입니다. 요거는 없어지고, 앞으로는 선정일이라든가, 뭐, 저기, 도심 복합 선정일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아마 자료는 없는데, 자료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법에 봐도 있고, 다 어디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물 보상 기여 기준은 뭐, 우리가 재개발적으로 똑같죠? 한 사람이 하나 이상 토지나 건축물 갖고 있어. 한 채집입니다. 이거는 뭐, 도시개발 도정법 봐도 알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 갖고 있어. 모였어. 하나 주죠. 근데, 공유자 한 사람이 토지 지분이 보니까 90제곱미터를 넘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줍니다. 또 하나. 90제곱미터라는 건 뭐죠? 집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땅 면적입니다. 대지. 뭐, 둘 이상 토지나 건축물 공유자 같은 경우, 여러 해서 한 주택을 보상, 한 주택, 이게, 도시준비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 주택을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이 구역에 관계되신 분만 보시면 되고, 그 외 분들은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도심 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제가 이제 30분 남았는데, 모아타운,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요한하고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뒤에는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법 개정하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아까 그 칠시라고 저희 희미 씨 나온 그림에서 나 설명드린 것 같고. 자, 소규모주택 정비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규모주택 개발. 아직 실적은 없어요. 소규모주택 개발은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때 막 그때 국토부에서 서로 정책 개발할 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놓긴 했는데 사실 내놓은 입장에서도 얘보다는 도심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추후 법 개정이 되면 얘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율특정비사업, 가급적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인데 이 세 가지인데 그냥 간단한 개념만 보시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두 집, 세 집, 몇 집 이내까지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집 짓는 겁니다. 작은 규모예요, 작은 규모. 건축협정이란 말을 있어요, 해요.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단어인데 서로 협정을 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이 질 때 벽은 맞벽으로 하고 주차는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을 협정을 합니다. 이런 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말 그대로입니다. 가로. 가로는 길입니다. 길 테두리 안에서 짓습니다. 6m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6m 도로를 벗어난 건너편도 우리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자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죠. 그거를 함께 하는 순간 도로를 폐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에서 기존의 가로 환경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역시장에 대해서는 모아타운은 가능하다. 여기까지 마시면 되고 이거는 뭐 20가구 이상 그리고 중요한 건 종전의 가구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소규모 재건축. 또 하나는, 물론 뭐 저기, 그, 노후 의도 이런 거에서 좀 완화된 건 있는데, 절차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앞에 구역 지정, 뭐 안전, 뭐 안전단 받아야겠죠. 경비계획 수립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냥 그 단계가 생략됩니다.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 대상이 돼요. 그러면, 자, 가로 내, 6m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연립단지라든가 하나의 옛날에 사업 승인을 받은 조그만 아파트, 저층 아파트라면은 예외를 하겠습니까? 예외를 하겠습니까? 예외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소매주택 경비 사업에서는 가로주택 경비 사업이 많습니다. 가로주택 경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이 구역에 통과되는 도로는 없어요. 통과되는 순간, 6m 도로가 통과되는 순간 따로따로 제4길을 가야 됩니다. 얘 따로, 얘 따로. 규모는 공동주택 20호 이상, 뭐 80호 이상 동의, 그 다음에 토지면 3분의 2 이상 돼야 조합설립이 되고요. 물론 뭐 모아타운 경우에는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도도 3분의 2 이상, 그건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로주택 경비 사업이고, 자,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경비 사업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15년 걸린다고 그러죠, 15년. 야, 말도 안 돼. 왜 15년이 그렇게 오래 걸려? 맞습니다. 왜 걸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추진, 이게 5년, 여기서 5년 다 까먹습니다. 앞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누가 아주 서울시가 아주 2년 걸리죠. 정비계획 수립, 얼마 걸려요?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추진이 하면 1년 더 걸리죠. 이게 뭐 5, 6년 걸리죠. 그 다음부터 조합설립인가 하고, 자, 사업시행계까지 기간, 이거 다 하면, 특히나 보시면요, 이 공사하는 기간은, 물론 뭐 15층, 20층 이내는 한 2년 반은 짓습니다. 근데 35층 넘어가면 3년이 훌딱 넘어갑니다. 공사기간은 우리가 규모가 5천 세대, 6천 세대라고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층수입니다. 층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달라집니다. 유철거, 큰 구역 같으면은, 뭐, 철거 하는데만 뭐 한 5달 이상 걸리고, 이주하는데 1년, 영도수송 하는데 1년, 이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간들이 있거든요, 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앞 단계를 싹 빼버리고요.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확 줄어들고, 물론 뭐 시행자 요거는 뭐 특별하게 이거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게 되면 대부분 다 조합 방식으로 하죠. 또는 신탁이 또 들어와 있고 그 외에 또는 또 공공 SH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 나머지 사업 시행가의 관리 이 안에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 있는데 뭐 분양 신청 요건 거의 다 도정법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앞단계가 거의 5, 6년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2, 3년 걸리고요. 자, 추진이 뭐 2에서 4년 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2에서 3년 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는데 단순하게 사업시행 수립한 게 아니고요. 요 안에는 구역이 좀만 규모가 크면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학교에 있으면 교육영향평가, 그 외에 각종 평가들이 심의가 많이 쫙 대비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누구나 받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뭐 조합이라면 총회도 해야 되고 추정분담금 검증도 해야 돼요. 또 조합방식이나 신탁방식 어디나 다 각 단계별로 허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해요. 피디님과.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저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이지만 이때 당시는 대충 넘겨집니다. 대충. 계약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충이 없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다 봅니다. 자, 그런 거 허들이 다 있고요. 관리처분계획 저희한테 거의 오십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 통과하셔야 되고 공사비는 공사비 검증받으셔야 되고 관리처분계획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계 쫙 빼고요. 발전 빼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제곱축 보면 거의 다 35층이죠, 서울은. 특히 제곱축. 여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층수를 많이 못 올려요, 가로축 경비사업. 네, 주변에 도로가 있고, 또 살짝 돌아보면 북쪽에 집이 있어버리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건물도 띄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층수에 제한이 있어서, 뭐, 서울시가 지금 완화해서 층수도 제한 없애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뭐 아파트처럼 30층 이렇게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죠? 공사 기간이 팍 뜹니다. 층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가로축 경비 사업이나 재건축 경비 사업은 융자가 됩니다. 우리 재건축은 서울시 기금 통해서 뭐 융자를 하는데 이거는 도시주택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저리로. 뭐 연 2.2%. 이건 변동금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런 그, 기금 금리는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변동성과는 다릅니다. 거의 요 금액보고 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아타운 보겠습니다. 자, 가로택 정비, 이 하나의 커다란 지역인데, 이게 그림은 작지만,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연립다사제가 있을 때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싹 밀고 재개발하면 딱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이미 노후도가 이런 측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반시설 다 들어와 있고. 그 경우에는 따로따로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서울시는 모아주택이라는 거를 브랜드를 올립니다. 모아주택 전에 뭐가 있냐 하면요. 같은 시기에, 제가 이제 2021년, 22년 초까지 이제 도시정부 초장인데 이 용역을 2020년 말에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리 지역 용역을. 그리고 그 용역 나오자마자 서울시가 발표한 게 모아타운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거다. 이렇게 한 거를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물론 여기 다 존치겠죠. 사업 안 해도 되니까. 해서 여기에 맞는 기반시설들을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모아타운입니다. 뭐 혜택이 많아요. 모아타운은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서 반대쪽도 같이 구역구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어떻게든 위에 도로나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2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여기도 토지 수용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공공에서만 가능한 거고, 또 동의율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고 노후도도 완화시켜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용적률이죠, 용적률. 용적률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도 가능하고,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물론 상향한 만큼 그만큼 내놓을 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상향되면은 원래 기준 요만큼밖에 못 짓는다. 우리가 기준 용적률 같으면 20%. 기준 용적률 하면은 서울에서 아무것도 안 돈 붙으니까 그만큼만 줘. 2종 일반주거에 20%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아 내가 좀 더 높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딱 내놓으라는 거죠. 대신 용적을 높여줄게. 그때에 자 보통 일반적인 그 가로수정부 사업이면은 매입형 임대주택을 10%에서 20% 지면은 용적률이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2차 강력도 회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기반시설하고 또 공공시설 이용하면 250 플러스 알파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모아타운은 더 300%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한 게, 기준 자체를 이미 가로택 경비 사업 한 걸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프트라 임대주택 주고, 그 다음에 매입형 임대주택. 이게 다릅니다. 매입형. 이건 10하나는 슈프트고 하나는 토지금을 다 파는 거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의 기반시설까지 하면 300%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층수도 역시 제한 폐지가 되고요. 또 장점은 이거는 뭐 그 통합 부설 주차장까지 가능하다. 이건 뭐 개념만 아시면 되고, 이 모아타운 개념은 통상 정보공단에 연결하면은 여기 홍보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한꺼번에 이 블록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민 공동체 시설을 한꺼번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 가능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시행자가 야, 우리가 출제해서 우리가 돈 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국비 150억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방비 12 구비. 자, 국비는 지방비의 50% 이내 기합니다. 모든 국비 지원은. 지방비가 그것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합하면, 자, 서울 12도 150억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비가 되면 여기 375억까지 하나의 모아타운에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민들이 이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해당 구청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해당 모아타운 내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를 쓰죠. 기반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원래 재건축하면 용적률 완화받으면서 기반시설 다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는 정부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아타운 지원 절차는 뭐 이런 뭐 특별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절차에서 달라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신청하면요. 예전엔 주민설명회를 나중에 했는데 지금은 그 전에 합니다. 신청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구청에서 요청해서 설명을 다니고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하고 있고요. SH공사, 성도시공사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단축, 시기도 단축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선 지정 완화 기준 적용을 해가지고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누구나 조합은 처음 합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상당히 큰 고민인데 어떤 누가 뭐 매뉴얼도 없습니다. 조합 운영 어떻게 하라는지. 그냥 법 내용만 주고 있고요. 서울시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했는데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실 게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비용을 쓰라는 개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요.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 그 사업비를 줄이고 그래서 지어진 아파트 좋죠? 좋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 급수 하셔야 되고 다른 개념도 있어요. 그냥 효율성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아끼다가 인건비 아끼면은 우리가 업무 포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합의 구역에 맞게 너무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게 중요하고요. 최근 이슈를 가지고 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공사비 문제 많죠, 지금. 요즘에 뭐 가로수 정비 사업이 뭐 800만 원 넘어가는 데 많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 면적으로 기준을 하면 한 1,300만 원이에요. 전산 1,200만 원 정도 되죠. 한 평당.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지상 면적 플러스 지하 면적에 대한 공사비 단가죠. 근데 우리가 평당 이 아파트 얼마예요 하면 뭐죠? 지하가 아니고 분양 면적이 되나? 분양 면적은 다 지상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800이다. 전체 연면적이 800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은 면적으로 배분하면 1,200만 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겁니다. 자, 여기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가로수 정비 사업인데 그 전에 평당 550만 원을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공자가 708만 원으로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불량이 생겼죠. 이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공사 잘라라. 계약 폐지해라. 근데 조합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708만 원인데 옆에 거에 750, 730이야. 그럼 요 금액이 비싼 걸까 싼 걸까 대충 감은 오시죠. 근데 조합원들은 시공사 행정은 완전히 뭐 반대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조합장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공사와 싼 금액이니까 계약을 한다. 그리고 계약하면은 조합원들이 가만 안 있죠. 저 탄핵하겠죠. 나 잘린다. 그리고 나 잘리고 시공사 잘린다. 다 잘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선택지는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시공사 계약해서 잘린다. 그럼 나는 살잖아. 어떤 걸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조합장님. 자, 두 번째 할 거예요. 여기도 두 번째 선택했어요. 잘랐어요. 물론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708만 원 수준 이하로 시공사가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왔으면 다 완전 회피한 거잖아요. 나 안 잘리고 새로운 시공사 뽑고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720, 30 했는데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장들이 서울의 강북권 쪽에 또 있고 부천 쪽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공사는 사실은 본인을 잘라달라고 작업을 한 것도 많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이런 거고요. 참고로 서울시가 원가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월부터. 외부 전문가 10명 정도 내외고, 필요하면 저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때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생길 수, 특히 시공사 선정할 때는 항상 자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서울시 계약기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요즘 발생한 게, 과도한 관리 처분 단계에서의 과도한 조합원 분담금 발생.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상계동, 여기가 이제 강서니까, 좀 멀리 있는 데는 제가 얘기해도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합원이 한 명이, 이제, 조합원이 34평 입주하는데, 분담금이 5억이 넘는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들여다봤어요. 농구청도 가고 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5억이 맞아. 자, 34평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얼마 들까요? 자, 평당 공사비 700 정도는 하죠. 충분히 요즘에 제가 700에다가 설계부터 다 해가지고 다 그 금액은 기타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비 20% 이상 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잡아도 사업비는 평당 850은 돼야 해요. 자, 평당 850이다 보면 이거 곱하기 34평 연면적 곱하면 딱 나오죠. 34평 연면적 얼마 정도일까요? 지상이 34평이면 지하는 지상의 한 60%가 지하에 있어요. 그렇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적표 보시면 나와요. 지상은 이렇게 짓잖아요. 공별로. 지하는 통으로 파잖아요. 그래서 60% 나오고 강남 속초는 지상의 한 70% 80%가 지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평 연면적은 대충 하면 51평 나와요. 51평 곱하기 850만 원 얼마죠? 4.3억 나오죠. 한채진에서 4.3억이에요. 상계동 2단지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돈 다 내죠. 근데 아까 5억이라고 했죠. 왜 5억일까요? 여기에 17평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8평밖에 안 됐어요. 8평. 34평 아파트 대지지분은 용적률 300%라면 11평 반 나오죠. 그러면 2평, 3평 값은 내죠, 땅값. 땅값은 훨씬 비싸요. 1억, 3평이면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한 5.5억 되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건 맞는 금액인데?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4억 나온다고 했는데 5억 나왔으면 다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처음에 너무 장밋빛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자, 공사비만 보면은 이 파란색이 공사비 지수인데요. 154하고요. 물가 지수는 103입니다. 물론 시장 연도는 다르지만 그래프 폭만 봐도 다르죠. 공사비 앞으로 저도 공사비 검증 업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작년에 시멘트의 시대, 재작년에 철강의 시대죠. 작년 말 올 초에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시공사는 절대 안 내립니다. 네, 그전에 손해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계속 안전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자꾸 인천에 한번 무너지고 또 남양주에도 또 클라브 한번 갔죠. 안전 관리하면 다 공사비 상승으로 옵니다. 그럼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쭉. 지금 안 올라가도 쭉 갈 겁니다. 그럼 지금의 공사비 수준을 계속 간다고 보면은 그 한 3년 전에 계약한 거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시공사들은 어떡하겠어요. 공사비 검증 그러면 우리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면 시공사들은 잘라주세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쟁 사례가 많은데 조합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분담금에 대한 기초인데 아까 제가 그림을 설명드린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도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지금 일시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패스트트랙하고 재건 요건 강화 나왔죠. 일부는 법 개정이 올라갔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서울시는 근데 가능하죠. 조례를 바꾼 거니까. 역세권 준주가 상향한 거고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 3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발표적으로는 도심복합이나 역세권 내에 재건축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역세권도 350m까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완화를 해준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사업성 보정 개수를 해가지고 그동안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해가지고 우리 허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자 이제부터는 허용 용적률을 올려줬습니다. 250%. 그리고 상한은 270% 올려줬으면 그럼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들 만큼 그
일반 분양 포션이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야, 허용 용적률이 230인데 내가 지금 아파트가 265야. 지금 아파트 현재가. 지금 현재 재건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단지를 위해서 기존의 현황 용적률을 유지시키는 방안. 현황 용적률을 유지시켜가지고 여기까지는 상한 용적률을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까지 가는데. 그럼 역시 임대주택 아파트가 줄어듭니다. 이건 좀 어렵죠? 내용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기초과정에서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보다 서울시에서 3월 달에 내놓은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은 조금 우리가 완화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심복합하고 소규모인데 그 외에 사실은 도심복합, 소규모 법령만 제가 두 장창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도 하고 좀 기초과정보다 좀 넘어선 것도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지만.